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25,000점 만점이고요. 총 5개의 스테이지 라운드로 돼 있고, 한 게임당 5,000점씩 해서 5게임 해가지고 총점으로 겨루는 게임인데, 보시면 지금 1, 2, 3등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25,000점에 가깝죠.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분은 저는 뭐 2만 점만 넘어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은 눌러주시면 여러분처럼 지적인 사람을 구독자로 모시는 제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라운드. 자, 어디가 나올까요? 두근두근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초가 지나도록 지금 안 뜨고 있네요. 3. 자, 봅시다. 길은 좁고 약간 좀 더운 지방 같죠? 더운 지방 같고요. 지금 보니까 침엽수는 안 보이고 상록 화력수가 잘 보이는 것 같고. 아, 어디일까요? 남유럽 아니면 미국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보지 않는 이상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가봅시다. 이렇게 쭉 그걸 도로가 좁고 이런 걸 보면 저기 그저 유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아주 예쁘네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돼 있나요? 웨이크브릿지. 약한 다리라는 뜻이죠? 좀 좁고 그런 걸 보니까 좀 약간 크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영국일 가능성이 조금 큰것 같고요. 영국인데 영국의 남쪽인 것 같고요. 저 영국의 남쪽인 것 같고, 스케이튼이라는 거, 스케이튼인가 케이튼인가 케이튼. 여러분 시간이 이럴 때 여러분 요령껏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 케이튼이 지명인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영국인 것 같다 그러면 영국으로 가서 케이튼이라고 한 지방을 일단 찾아보고 이렇게 그죠? 남쪽인 것 같죠? 스윈던, 브리스톨, 엑서터, 툴베이, 브라이턴, 포츠머스, 본머스, 풀. 49초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이 항상 시간에 유의해야 되고요. 키스톤이라고 하는 데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쵸? 안 보이는데, 서부인가? 아, 서부인지 동부인지도 모르겠고요. 찍어볼게요, 그냥. 영국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539km 떨어졌는데, 아, 좀 동쪽으로 찍을 걸. 네, 동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었네요. 네, 여러분, 영국은 작아서요. 이렇게 조금 틀려도 영국 내에서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엉뚱한 데 찍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 나온 것 같네. 근데 지금 또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렇죠? 노란색 표지판. 근데 영국 같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호주 같은 느낌. 근데 모르죠, 또. 영국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잘못 찍었다가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프로스펙트. 아, 그런데 남아공일 수도 있잖아요. 남아공 같은데. 영국령이잖아요, 남아공도. 아, 이거 참 곤란하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 같진 않죠? 보면 영국 같진 않은데, 아, 근데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 이거 참 고민되네.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Road crashes affect more than just you.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진짜 이거 호주, 호호호. 호주는 또 워낙 넓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있냐? 저 혹시 소? 소 같은 건가? 아닌데? 그렇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호주인 것 같죠? 남아공인가? 맞았다! 호주였다! 오, 252km밖에 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완전히 그겁니다. 진짜 뒷걸음질 치던 소가 쥐잡은 꼴입니다 지금. 야, 대충 찍었는데 맞았네요. 이거 좋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호주 같긴 했어요 그쵸? 호주라고 하는 거 제가 추측한 것을 어떻게 추측했냐면, 일단 차가 왼쪽으로 다니니까 영국령에 속할 것이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령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또 어딨죠? 남아공 뭐 이런 데일 수도 있는데, 조금 건조해 보이는 게 그게 호주 같았어요. 네.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추측을 했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아요. 오늘 나쁘지 않아요. 자, 3라운드. 자, 어디가 나올까요? 3라운드는. 또 어려운 데가 나왔습니다. 여기 또 어딜까요? 어우, 황량하고. 근데 미국 분위기가 딱 나네요. 근데 사진이 왜 이러지? 쭉 가봅시다. 가보고요. 스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나왔다. 스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영미권인 것 같고. 이거 또 왼쪽으로 가나? 자동차가?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 미국인 것 같죠? 여러분, 미국 뉴잉글랜드라는 데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 봅시다. 여기 지금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 뉴잉글랜드 주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봐봐. 픽업트럭 있고, 미국. 거의 미국 분위기. 뉴잉글랜드 주, 뉴잉글랜드가 어디야? 근데 동부인가? 그래서 동부겠죠? 뉴잉글랜드라는 주가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어디야 그러면? 혹시 캐나다인가? 아닌데, 뉴저지, 뉴햄프셔, 메인, 뉴욕. 노퍼, 샬럿, 찰스턴. 여러분, 근데 약간 남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질이 흐린지 모르겠네. 그죠?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화질이 되게 흐리네요. 좀 남부인 것 같은데, 보아하니까. 저, 남동부. 그쪽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남동부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점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런데 조지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은? 아유, 씨, 엄청 탔. 이거 어디야? 호주였습니다, 또. 이번에 0점이네요. 14,000km 치고 반대편을 찍어버렸네. 뭐야, 이거. 또 호주네? 근데 왜 왼쪽으로 안 달리지? 차가? 이거 신기하네요. 그쵸? 또 호주였어요, 여러분. 아이고, 방심하다가 이것도. 어쩔 수 없죠, 뭐. 4라운드. 자, 여긴 어딜까요? 또 호주인가? 아니겠죠? 딱 보아하면, 보아하니. 잘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유럽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남미 같은 느낌? 남미 같은 느낌? 그런데 픽업트럭이 있으니까 또 미국 같은 느낌. 요번에야말로 미국. 근데 이렇게 못 사는 동네인가?
아니네요. 여러분, 봐봐. 지금 이거 스페인어 아닌가요? 스페인어 아닌가? 타코. 타코면 여러분, 타코 어디서 파냐, 타코. 아, 미국인데, 저기, 스페인과의 접경지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와의 접경지대. 그래서 멕시코 히스패닉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멕시코 북쪽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아,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너무 못 사는 것 같아. 네. 멕시코에 한 시티를 못 사는데, 멕시코하고 미국의 경계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도 이렇게 넓어요. 엘파소 근처, 이런 데로. 아, 멕시코 저쪽 경계였네, 여러분. 아, 이쪽이, 여기에, 어디지? 뉴멕시코주의 접경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죠? 무슨 주지, 여기가? 텍사스주의 경계, 여기였구나. 아, 아깝다. 그래도 뭐, 그래도 찍은 것 치고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딱 보아하니 조금 추운 지방인 것 같고요. 침엽수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길이 좁은 거 보니까 유럽인 느낌이 좀 들고요. 좀더 가봅시다. 표지판 나오기 전까지 쭉 가봐야 됩니다. 아무런 그게 나오질 않네요. 그쵸, 여러분? 우와, 엄청 큰 뭐가 있다. 화산 같은 게 있다. 어딜까요? 북유럽 찍어보겠습니다. 핀란드 뭐 이런. 화산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화산 지형. 화산? 아이슬란드 같은 데 아닐까요? 이거 화산섬 아닌가? 아이슬란드? 이런 데 아닌가?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엄청 떨어졌네. 아, 그래도, 북유럽인 거 맞았는데, 이쪽이었네, 이쪽. 여기 엄청난 그 화산이 있네? 여기 어디야? 노르웨이. 지형을 알아둬야 되겠네요. 저, 화산이 아니라, 뭐, 산맥인가? 화산인가? 이게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산으로 돼 있네요. 어디야 이거? 하면서 봐. 야, 진짜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였습니다, 여기. 야, 이게 화산인 것 같다, 그죠? 여기. 신기한 지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점을 받았나? 12,100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저 점수를 깎아먹어 아주 그냥.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호주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